저는 향토 첼로 학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나라 악기다. 몇 년도쯤에 만들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미테이션 악기다. 라는 것을 공부해서 일반인들이 악기를 살 때 속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고, 평생 좋은 악기 하나 갖는 게 제 꿈이니까 그거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첼로와 사랑에 빠진 김정환 씨의 본업은 약사.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자그마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환 씨는 약사로 일해온 지 22년째 접어드는 중견 약사인데요. 특유의 세심한 성격 덕분에 업무에 빈틈이 없고 환자들에게 약의 효능이나 복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친절한 약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원님, 자, 손에 도장 찍을까? 자, 이리 와. 손. 참 잘했어요. 저는 원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제일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 또 많이 있고, 그 시간에 또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잠시 약국 문을 닫는 점심시간,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약국 뒤편의 작업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첼로에 호기심을 느낀 후부터 그와 첼로는 끈끈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선생님을 구하기 힘들어 독학으로 첼로를 배웠고, 약사가 된 후로도 꾸준히 첼로를 연주했죠. 악기에 대한 지극한 관심은 제작자와 제작 방식을 연구하는 단계로 이어졌고,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이탈리아어도 배웠습니다. 악기를 감별하는 전문가가 된 후로 그는 악기 감별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악기 제작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답니다. 2004년도에 이탈리아 크레모나에 가가지고요, 스트라디바리 무덤에 갔는데 장미 한 다발을 탁 놓고 돌아서면서 내가 악기를 만들어서 다시 이 크레모나에 와서 스트라디바리 앞에 내 악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한 9년 정도 걸려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나요? 근데 요즘은 악기 감정하는 쪽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활도 조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악기 감정은 굉장히 생소하고 하실 거예요. 이건 소믈리에처럼 와인을 탁 마셔보고, 이것은 보르도산 1973년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악기는 진짜 악기, 카피 악기, 가짜 악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스트라디바리를 오마주해서 만든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을 스트라디바리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가짜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별하는 것. 이번 그 타르시오 경매에 나온 그 다빈치 1713년 스트라디바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비대칭이고, 이 라인도 지금 비대칭이에요. 좌우가 좀 달라요. 이게 높이도 다르고. 이런 걸 가지고 스트라디바리를 감별을 해요. 이게 왜 틀어지냐면은, 당시에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회절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듯하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휘어져요, 살짝. 바흐 무반주 첼로 1번 중 프렐류드. 제일 특별한 것은 1999년도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잃어버린 스테파노 스크람벨라 바이올린인데, 그 뒤판 같은 경우 지금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뒤판의 모양을 다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악기들을 머릿속에 얼마나 즐겁게 담고 있을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도난당한 악기, 도난당한 활 같은 경우에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되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머릿속에 있어요. 악기 제작은 종합예술의 영역이고 악기 감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차원이 높은 분야입니다. 미적인 감각과 역사에 대한 지식과 함께 김정환 역사의 본업인 약학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요.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사진과 그림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취미로 즐기는 능력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악기 감정 전문가로서 신뢰를 얻고 있답니다. 1억 개나 2억짜리 악기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악기사로부터. 근데 사진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 타고 가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 이제 사진이 올라요. 이렇게 아니면 이메일로 이게 정말 1억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 1940년대 악기로 한 1000에서 2000 정도 갖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라고 견해를 주는 거죠. 처음에 컬러 밸런스를 보는 거죠. 뒤에 배경을 봐서 화이트를 맞추고 그러면 아 이게 원래 색이 이렇게겠구나. 김정환 씨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인터넷에 첼로 카페를 만들었고 운영자로 활동해 왔는데요. 만 8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나라에 대한 재능 기부와 후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봉사 다닐 때 갈 때 좀 물건이 좀 부족했어요. 이런 물건을 좀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물건들이 저한테 왔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두 명이 저랑 같이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 봉사활동하고 애기들 첼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럴 거면 재단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 재단의 목표는 50만 원이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우리가 1년간 학비가 5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50만 원이 안 채워지면 나머지 50만 원을 채워서 내가 채워서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계속 돈이 채워지고 한 명을 지원한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 지원하고 학교를 지원하게 되고 캄보디아를 지원하게 되고 태국 지원하고 필리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여러 나라들을 이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는 의학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종플루 치료제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을 발견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낸 건데요. 신종플루에 걸려서 복용했던 타미플루가 손에 난 사마귀의 효과적인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연구였습니다. I pray you'll be alright.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결론이 바뀌잖아요, 삶이. 저는 지금 약사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약사가 된 다음에 다 또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어떻게 쓰는지 또 프랑스에 나가서 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호기심과 노력이 더해지면 재능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첼로의 선율처럼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연주해온 김정환 약사. 그의 다음 발걸음은 또 어디로 향할지 기대해볼까요?